신 자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씨앗이야.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란 말이야. 씨앗 중에 씨앗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 최초의 씨앗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름이 없어. 원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이나 모든 게 이름이 생겼지. 우리 인간의 악의 열매가 다 형이학적인 이름을 만들므로써 생긴 거야. 여러분의 실제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 엄지손 지문에 있어. 이 지문을 백궁에서는 읽어 그냥.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으로 통제하려니까 이름을 만들기 시작. 여러분이 이름을 만든 거는 욕심 탓이야. 최선우 주인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신이님은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남성들은 가장 역할을 잘 못하고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은 피해의식과 원한이 있고, 여성도 희생하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말세 심판 시대입니다. 인간은 마지막 시험지인 산상수훈의 팔복과 그 결과인 구성령, 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 보시기에 알곡으로 간택된 천만을 추수하십니다. 대부분 99.9% 인간은 팔사, 즉 공포, 불신, 흉악, 살인, 음행, 주술, 우상, 허위로 살아 사후에 동물로 가고 무조갱, 영혼 심판을 받습니다. 질문입니다. 천만 명에 들지 않은 낙제생 중에서 동물로 가지 않고 백궁 영혼 대기소로 가는 자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또 영혼 대기소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이님은 지상에서 남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백궁에서 신이님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한 거 내가 조금 전에 했죠. 우리가 형이 사학적으로는 이름도 있고 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팔사를 이 인간의 악의 열매가 다 우리가 형이 학적인 이름을 만들므로써 생긴 거야. 공동체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 무슨지 알죠? 명예욕이나 재물욕이 생긴 이유가 형이 학적인데 집착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물론적 사고라고 그래. 이게 유신론적 사고로 들어가면 이름이 필요 없고 소유자가 없어요. 맞아, 맞아.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어가지고 등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야. 이런 절차를 만들어놨죠? 이게 다 세금을 거둬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지지고 복구할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라는 이름이야. 우리. 맞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 온 지역이 성이고 이름이야. 청주댁, 부산댁. 자기 이름 한번 못 써보고 우리 어머니들은 돌아갔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이름이 무의미한 거라니까. 어, 맞아, 맞아. 저 부산댁은, 뭐 부산댁 이름 써나? 동네에서? 쓸 일이 없어. 공동체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공동체의 얼굴 인식에서 살았어, 그냥. 알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도 거둬야 되겠고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러니까 그걸 거다가 얼굴을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번호를 준 거야. 그래서 백궁은 뭘로 돌아가냐. 여러분은 지금 그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은 전부 가짜야. 여러분의 실제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 엄지손에 있어. 엄지손 지문에. 알았죠? 이 지문을 백궁에서는 읽어 그냥. 다 보여. 그 바코드가 다 보인다고. 다 읽어. 그러니까 뭐 이름을 부르고 자시고 할 이유가 있나? 얼마나 평화로워. 이거 안 내놔도 다 보여. 다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으로 통제하려니까 이름을 만들기 시작해.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응? 내가 원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무슨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름을 거기서 아담이나 모든 게 이름이 생겼지? 가인 아벨이 이름이 생겼지?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야.
알았죠? 원래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렇게 하면 다 나와.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름을 만든 거는 욕심 탓이야. 세금을 그다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백봉에 가보면 알지만은 전부 다 이게 있어 없어? 탁탁탁탁 다 자기 고유의 자기가 자기 고유의 닉네임을 지을 수는 있어. 알았지?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 그냥 보면 누군지 다 알아. 우리는 이름을 대줘야 알아요. 근데 백홍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미 수만 년 전에 자기 어머니가 와도 금방 알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뇌 우리가 지금 몇 프로 쓰고 있냐면 인간에게 준 이 뇌 용량의 1%를 쓰고 죽는 거야. 99%는 남아있거든. 우리 백홍에 있는 인간들의 뇌와 여러분 뇌가 비슷하단 말이야. 안에 있는 세포만 다르지. 그 공간 99% 써봐. 여러분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컴퓨터 자체는 다 들어있는데 그 쓰는 용량이 1%로 제한돼 버린 거야. 알았죠? 근데 1%를 넘어서면 죽여버려. 그 요절시켜버려. 그래서 서울대 옛날에 들어간 사람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이 시골에 와서 자살한 애들이 많아.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 용량을 오버하면 없애버려. 여러분은 1.5% 이상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사이트, 여러분의 통찰지수. 알겠죠? 이 통찰지수가 쿼션이지. 인사이트 쿼션. 이걸 IQ야. 그지? 근데 통찰지수는 IQ라고 안 해. 통찰지수는 IQ로 안 해요. 이게 IQ야. 맞잖아. 그 다음에 인티그라티. 이거는 무슨 지수야? 인티그라티 코션도. 이것도 IQ지, 그지? 그러면 IQ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IQ도. 이 인티그라티는 뭐야? 청렴 지수. 이거는 청렴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이 청렴 지수를, 정치인들은 인티그라티를 봐요. 청렴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야. 인텔리전스는 공부한 능력. 그래야 실력. IQ, 일반 IQ. 요 IQ는 인사이트 코션은 통찰력. 통찰 지수인데 통찰력이라고 그래. 이거는 뭐예요? 지능. 이거는 지능력. 이거는 지능이라고 그래. 지능력. 그지? 이거는 뭐예요? 청렴력. 그죠? 이거는 청렴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 같은 영어로는 IQ야. IQ, IQ, IQ.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인텔리전스 쿼션인데 이 인텔리전스 쿼션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통찰지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IQ야. 지금 형이 하악과 형이 상황을 아울러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네. 통찰지수가 있다는 것은 신인한테 온 자는 이게 높아지잖아. 그지? 네. 통찰지수가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이 이 뇌가 저 전체를 다 써봐야 1%야. 99%를 만약에 여러분이 썼다, 그건 백공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수명이 있어서 그걸 쓸 수가 없어. 이 100%를 써버리면 죽질 않아. 영원히 살아버려. 알았죠? 네. 여러분 지금 통찰 지수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수명이 길어져. 응? 왜 수명이 길어지냐? 음식을 딱 보면, 아, 이거는 먹으면 내 명이 나빠지는 거다. 이거 먹으면 이거는 암이 걸리는 거야. 금방 통찰이 팍팍팍팍 되는 거야.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모였는데 뭘 먹고 있어? 불을 질러가지고 뭘 굽고 있네. 보니까, 어머, 삼겹살이야. 근데 삼겹살에 보니까 불에 막 군데군데 탔네. 그걸 밤에 둘러 앉아서 먹으니까 탄 게 잘 안 보이네. 근데 얘는 같은 서클끼리 놀러 왔는데 이거는 삼겹살을 사가지고 와서 막 숯불에다 굽네. 그 앉아가 좋다고 밤에 막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소주 마시면서 그걸 먹네. 이거는
내가 100% 10년 있으면 위암 환자 되겠구나. 그거 삼겹살 탄 걸 노다지 먹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 암 환자 많이 나와요. 그러면 통찰 지수가 있는 애는 그거 안 먹어. 안 먹어야 돼. 근데 통찰 지수 없고 인텔리전스는? 어머, 삼겹살에 영양분이 많아.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인텔리야. 그리고 나중에 노다지 뭐 암에 시달리는 거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인테그라틴은? 저거는 뭐 청렴 지수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수명도 오래 가는 거야. 알았죠? 근데 우리 요새 애들이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지? 삼겹살 탄 거 먹었고,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식당에서 애들한테 음식 파는 거, 이거 국가에서 통제해야 돼, 앞으로. 알았죠? 무한대 의료보험이 들어가? 의료보험비가 노다지 들어가. 미래는 의료보험비가 두들어가, 그냥. 배보다 배꼽이 커. 나중에 지금 애들이 50대, 60대보다 병이 더 많아요. 정신과 가는 애들이 전부 젊은 애들이야. 그러다 자살도 젊은 애가 제일 많이 해. 그럼 이거 어쩌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미리 다 내다보고 있죠? 네. 전부 다 보고 있어. 네. 왜? 인사이트 쿼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통찰 지수력이 높잖아. 네. 거기다 또 그것만 있나, 나는. 영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있잖아. 네. 알았어요? 네. 답을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만 줄입니다. 백공대기소로 가는 조건? 백공대기소로 가는 것은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거의 100% 백공대기소에 있어요. 사람으로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중에 죄를 좀 지은 사람들이야. 전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죄를 지었는데 백공대기소 간 사람들은 좀 깨끗한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은 백공대기소 간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여러분은 지금 뭐 내가 안 왔을 때는 100% 백공대기소로 가. 그런데 내가 오는 바람에 나를 만난 바람에 백공대기소로 가나 천국으로 들어가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아무리 착해도 시절 운이 안 좋으면은 백공대기소야. 신인이 왔다, 아다리가 됐다, 악수했다. 이거는 시절 운이 좋아. 맞아. 우리 전쟁 때는 서울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전쟁 때 태어난 애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나? 그래, 안 그래? 이거와 똑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백공대기소 가야 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신인이 온 시절 운과 딱 들어맞아 버렸어. 맞아. 백공대기소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그래도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거기 마냥 기다려야지. 그럼 백공대기소는 뭐 하냐면 밥을 다 식사 다 해. 다 우리 지구인하고 다르고 백공 사람을 닮았어. 그래 대기하고 있는데 질서 정연하고 싸우지 않아. 그리고 공동생활을 해.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백궁에 들어갈 걸 대비해서 다 교육받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선조들이야. 너무 선녀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전부 손이 부르트고 쩍쩍 갈라지는데도 물빨래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양하고 대리미 화상 입어가면서 부모님 옷 데리고 그거 봉양한 사람들이 그거 가 있어. 알았죠? 그 백궁 대기소 생활은 백공같이 들어가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냥 공동체 생활이지만 행복하게 하고 있어. 알았죠? 네. 그러나 전생에 부모를 만나거나 이런 거 못하지. 백공대기소는 인체 몸을 가지고 대기하는 거야. 네. 거기 몸은 늙는 몸이 아니야. 영혼이 사는 몸이야. 알았죠? 네. 그런데 백공 귀신대기소는 뭐예요? 몸을 안 줘. 알았죠? 귀신들이 대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좋지 않은 곳이지. 또 뭐 궁금한 게 뭐예요? 강연 중에 신인님 남성으로 오신 이유 말씀. 내가 남성으로 왔지 여성으로 안 왔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창조주는 씨를 가지고 있어. 모든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만들어내기도 하지. 그래 안 그래? 씨는 영양분이 아니지? 네. 씨란 말이야. 그 씨는 신 자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씨앗이야.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거기 정자가 씨앗이야. 맞아 맞아. 남자는 씨앗이 아니야. 알겠죠? 여성은 씨앗이 아니다 이 말이야. 씨앗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지. 알았죠? 씨앗을 또 다른 씨앗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 모성적인 역할만 하지 부성적인 역할이 없단 말이야. 음이 대단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잖아. 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씨앗 중에 씨앗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 최초의 씨앗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공도 만드는 씨앗이 나한테 있단 말이야. 저 우주 공간도 만들고 이 모든 무한대 우주에 저 허공에 끝이 있을까? 없겠죠. 그 끝이 있다고 하면 그 미친 사람이야. 그 뭘로 막아놨겠어? 그 넓은 데를 비니다로 막아요? 철판으로 막아? 이 한 번 하늘이 있으면 거기는 끝이 영원히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그 끝이 없는 허공에 비교해봐.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죠? 영원토록 무한대로 가도 끝은 없어. 그리고 빛의 속도로 120억 년을 한번 가봐. 여러분들은 경이로 와서 기절해버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란 말이에요.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래. 아니 선한 일을 하고 죽으면 나를 안 만나도 백공대기소야.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선한 일을 하고 죽으면 이 우주가 다 그 사람들의 보장책을 가지고 있어. 보험 들 필요가 있나? 그럼 뭐가 보험이야? 아까 말한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악의 열매를 안 맺으면 보장이 돼 있는 보험을 든 거요. 맞아 맞아. 보험도 말이야. 공장이 폭발해서 불이 났어. 그럼 공장이 다 탔어. 보험도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화재보험 회사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 손해는 20억이 났는데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이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공장에서 그냥 전기 누전이나 이걸로 불이 나야 되는데 기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폭발됐어. 인간의 실수로 폭발된 거는 보험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가스불을 틀어놓고 나갔다 이 말이야. 불이 났단 말이야. 보험이 안 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잠금장치를 안 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기계 장치를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다. 이건 보험 혜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조작 실수로 불이 났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선한 일을 행하면 보험이 다 돼버려. 이 하늘 세상은 여러분 죽어도 100% 좋은 대로 아마 최하 저기 백공대기소까지는 가잖아.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안 와도 이건 나쁜 짓만 계속하고 뭐 마누라하고 두들 패고 맨날 싸움만 하고 이래서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가는 거는 보험 그게 해당이 되나?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예외가 돼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게 좋죠? 그리고 신인이 강의하는 거 이런 걸 드러나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이 안 들어도 여러분 천국 가.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 저 많은 사람 중에 빨리 천국 가야 천만 명이 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보고 와요. 이거 보고 찾아온 여대생들이 많아요. 여대생이 말이야.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쁜 몸인데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생이 뭐 이래. 보다 보니까 내게 나오네. 맞아 맞아. 아 완벽한 몸이 있는 데가 백궁천국이야. 여기는 연습하는 데니까 이런 몸을 준 거야. 그런데 이 몸은 맨날 뭐 씻고 관리해도 귀찮아 죽겠네. 그래 안 그래? 백궁은 그런 게 있나? 없어. 완벽해. 얼마나 좋아? 내 손가락 보고 야 너 조금 1cm만 더 길어. 그럼 길어져. 얼마나 좋아. 야, 코 왼쪽으로 약간만 돌아가. 지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이 세포가 내 말을 듣는 세계야. 여기서 듣나? 안 들어요. 야, 안색 조금 화이트를 조금 더 넣어.
아니, 모든 게 바뀌어. 이 세포가 자기와 혼연일치가 돼 있어. 그 세계 좋아 안 좋아? 어, 근데 여기서는 코가 뭐 비틀어져도 바로 할 수가 없고, 뭐 마음대로 이 말을 안 들어주고 점점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늙어지게끔 속이는 거야. 매일같이 얼굴을 죽음 쪽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있어. 맞죠? 매일 바뀌니까. 어린애 마치 전명이가 2m가 되도록 크는데도 엄마가 한 번도 크는 걸 본 적이 없어. 어, 그래 안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키가 1m80이야. 애기였는데 그 엄마 눈을 속인 거야. 성장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아들은 엄마보다 훨씬 커가지고 있어.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우리는 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젊음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야. 쏘아가고 있죠? 그런데 백공에서는 그런 거 없어.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 몸 전체가. 좋아 안 좋아? 어? 머리 숱이 좀 적다? 어, 머리 숱을 이렇게 바꿔. 그러면 바뀌어 버려. 어, 뭐냐, 머리 숱을 길게 2m로 해. 그럼 2m 되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내 말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세포와 내 말과 반대로 가는 요 세포. 요게 교육받기 위해서 와 있는 인간 교육생들에게는 적용되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봐야 살 수가 없어. 통제받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갑을 채워놓은 거야. 알았죠? 그게 여러분의 생활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낙원이 아닙니다. 아, 근데 왜 꽃을 만들어놨을까? 여러분들이 전부 자살할까 봐. 이런 데도 있다. 이거 좀 보여줘야 되잖아. 어, 이 낙원이 먼 나라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창조했다는 걸 보여준 거야. 만약 이런 꽃만 있으면 창조를 안 할 수 있어. 다양한 꽃을 만들어놨지? 네.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나마 천국이 있나 보다 하고 믿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지? 네. 어, 알겠죠? 네. 어, 온갖 비밀을. 그래서 내가 씨앗에, 그래서 신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고, 여러분들은 신부라 이 말이야. 알았죠? 네. 어, 이 말은 여러분이 백군 가봐야 이해를 해. 어, 왜? 내가 신랑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이지? 많은 신부를 중에 가장 마음씨가 아름다운 신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지구들마다. 알겠죠? 362무 80, 그 많은 인간들 속에 그 아름다운 신부가 나올 때까지 길러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그들이 나중에 불러서 신부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신부라는 개념이 뭔지 나중에 알게 돼. 그 여러분들이 안다. 내하고 악수를 탁 해보면 약간 느껴. 약간 그 신부라는 걸 이게 뭔지 느껴.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하고 악수를 하면 자기가 신부라는 걸 느껴. 알았죠? 내가 굉장한 남성적으로 나타나. 탁 이렇게 악수를 해보면. 알았죠? 어, 굉장히 여러분이 여성적으로 바뀌어버려. 아무리 우락부락하게 생긴 여자도 내가 악수를 탁 하면 아주 시집 온 색시로 바뀌어. 그 왜 그럴까? 최초의 씨앗이, 창조 최초의 씨앗이 탁 붙으면 신부가 돼버려. 어, 아무리 저 덩치 큰 저 여기 남자들 있죠? 탁 악수하면 숙녀로 바뀌어버려. 순한 양. 알았죠?